어딘가 도도함이 느껴지는 금강. 금강줄기를 막아서 만든 호수 대청호. 물길 따라 아름다운 비경을 품고 있는 이곳은 충북 옥천입니다. 봄 기운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콧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에 나홀로 기차를 타고 경부선이 지나는 옥천역까지 내려왔는데요. 모처럼의 기차 여행 덕분인지 아주 기분도 새롭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최주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충청북도 옥천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여러분들 옥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노래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노래 기억하시죠? 예, 향수라는 노래입니다. 예, 이 향수의 노랫말이 바로 정지용 시인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지용 시인의 고향인 옥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네, 정지용 시인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시인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 놀던 곳, 고향 옥천의 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함께 가보시죠. 7월호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조선시대 마렵까지 옥천의 중심지였던 굽. 정지용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십벽에로 옥천 굽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옥천 향교. 마을 골목 끝에 으젓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향교는 조선시대의 학교인 셈입니다. 향교의 정문격인 명륜당 건물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보는데요. 돌계단을 올라서니 여러 채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향교에서 구음 여행을 함께 해줄 길동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옥천문화 원장입니다. 김승렬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맨날 애쓰시겠구나. 네네. 여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명륜당이라고 크게 써붙였는데 네네. 이건 어떤 건물이죠? 그 명륜당은 저희 예. 향교 안에 예. 유학자를 기리는 그 대성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젊은 유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곳입니다. 이건 예. 얼마나 얼마 됐습니까? 지금 우리 옥천 향교는 예. 태조 7년 때 처음 2조. 예, 태조 7년 때 이제 2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시작됐고 임진왜란 때 이 완전히 다시 재건을 해서 다시 진 겁니다. 그때 소실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훌륭한 유학자들 제사 지내고 하는 곳으로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젊은 1층에는 기둥만 세우고 2층에 방을 들인 건축 양식인데요. 난방 시설인 구들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다른 지역의 향교가 너무 조그맣고 별 분명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향교가 네. 커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1313년에 충선한 때 사실은 옥주였습니다. 옥주. 예, 그러다가 예, 1413년 태종 때 네. 옥천으로 이제 지명을 좀 바뀌지만은 그 당시도 굉장히 큰 고을에 속했습니다. 옥천이라는 데가. 옥천 향교를 뒤로 하고 옥주 사마소로 향합니다. 여기서 뭐 정치도 논하고 뭐 세상도 좀 비판도 하고. 옥주 사마소는 조선 중기 이후에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가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학문과 정치를 논하던 곳입니다. 사마소를 짓는 과정과 의미를 기록한 중수기.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직접 쓴 것이라는데요. 옥주 사마소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목촌에는 저 이런 고객들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구읍이 이런 구택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옥천 구읍을 대표하는 고택 마당엔 선비 정신의 상징인 회화나무가 오랜 세월의 풍파를 묵묵히 견뎌오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네. 누가 사시던 곳이고 네.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이게 아마 지금 한 250년 정도. 250년. 1760년도에 예. 그 무주부사하시던 김치신이라는 어르신이 김치신. 예, 김치신 공이죠. 그 호가 문양헌이신데 문양헌. 문양헌이라는 그 호를 따서 문양헌을 이렇게 짓고 그 후대들 이렇게 사셨죠. 네. 문양헌은 원래 99권의 큰 고택이었습니다. 그 사이 여러 번 주인이 바뀌면서 풍파를 겪었지만은 고택이 깊은 만큼은 여전해 보이는군요. 이 기와 지붕이 네네. 뭐 고풍스러운 건 고풍스럽지만은 아주 아름다워요. 아 예. 2002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의 한옥 100대 한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때 여기 선정이 됐던 곳입니다. 네. 구읍에 있는 여러 고택엔 우국지사들의 혼이 담겨 있고 옥천 향교를 중심으로 선비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학문과 예술을 꽃피웠던 옥천 구읍은 정지용이 위대한 시인으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됐습니다. 진정한 시인의 마을, 온 마을에 시집 한 권을 펼쳐놓은 듯 가정집 벽에도 슈퍼마켓과 생선 국수집 간판에도 아름다운 시어가 보입니다. 얼룩덩이 황소가 해돌빛, 금빛 게으름 구름을 우는 곳. 여기 또 모처럼 만에 날라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요. 가여운 글자보다 먼 화개가 님 설거리나니. 네, 5월 소식이라는 예. 이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이 예.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 이 지역을 우리 시인의 구장으로 만들고자 우리나라의 시인의 대표적인 구장 만들자 하면서 이렇게 간판에 정지용의 멋진 시도 넣고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동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정지용 시인의 예. 완전히 구장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예. 바다 이영원입니다. 이렇게 예. 나의 가슴은 조그만 갈릴레야. 예. 구읍 사람들은 정경이라는 위대한 시인의 시어를 내 가게 간판에 쓸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가 골목이 아니라 멋들어진 예술촌 같습니다. 뭐 시어를 썼으니까 시구를 이용해서 예. 독특하면서도 멋스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이번엔 정경 시인의 모교를 찾아가 봅니다. 우리 죽향 초등학교 모양인데? 맞습니다. 네. 여기는 역사가 옥천에서 이 학교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 운동장 한켠에 있습니다. 이 교실은 아주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교사 같아요. 이 구교사는 1936년도에 중개축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이 죽향초등학교가 처음 네. 시작된 거는 그 독립운동가 김규홍 네. 선생님께서 계몽운동 하시면서 사립창명학교로 1909년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일대가 다 목화밭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자리에 처음 학교를 만드셔서 그 후에 이제 그 죽향초등학교로 변합니다. 변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정지용 선생님도 이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배우셨고. 예, 예, 예. 그래서 변모가 이렇게 증계축이 계속 이루어져서 예. 오늘날은 지금 등록 문화재로 이렇게 관리가 등록 문화재로. 예, 예. 와, 학교 종이 예. 땡땡친다. 예. 이게 시작과 예. 그리고 또 마감을 알리는 학교 종인데. 이러면 시작하고 이러면 예, 끝이 나고. 예, 맞습니다. 예. 와. 추억의 학교종을 시작으로 지금부터 잠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와, 이거 풍금이야, 풍금, 풍금이라고 그러지 이게, 풍금이지.
한번 앉아보세요. 옛날 생각나시. 아유, 선생님들이 이쁘고 가지고 학교 네. 교과도 가리키고 동요도 가리키고 하던 시는. 자, 이건 거의 공통적인 게 뭐 책상이죠. 네. 이것도 이게 난로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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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뭐 이 도시락 뭐 미리 뭐 까먹고 아 많이 먹지 뭐. 그럼 뭐 점심시간 저기 전에 네. 먹으면 어떤 애들이 파는 모습 다 피워뒀어. 제대로 먹어뒀다고. 이게 뭐다? 이게 다 상장. 상장 예. 70년대 68년도. 이야. 예. 예. 뭐 단기. 아 단기. 단기 84년이면 나 6살 때 여기저기 졸업하신 거야. 단기 내가 42, 78년생이니까 42, 84년 졸업했거든. 그러니까 6살 때 졸업했지 누가. 와 야야 대단하군요. 단기를 쓰는 졸업장도 다 있고. 와. 근대 학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인의 목이요. 유년 시절의 소소한 추억들로 저도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파한 꼬마 정지용이 집으로 향했던 길을 따라가니 그의 생각이 보입니다. 나지막한 흙당과 살인문을 지나 상가로 들어가 보는데요. 1996년에 동네 어르신들의 기억 속 조각을 모아서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관광 오셨나요? 아,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아니, 여기가 집이세요? 네. 그러면 정지용 씨는 예. 아들 손주? 예, 손자. 예, 저희 여기가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내던 집입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앉으세요. 아이고. 아, 난 여기는 뭐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앉아계셔가지고 네. 여기 뭐 관광 오신 분인 줄 알았죠. 혼자 앉아계시길래 네. 뭘 그렇게 정지용 시인의 시를 생각하시나 생각을 했죠. 그 손자분께서는 할아버님을 뵌 적이 없으시겠네요. 네, 물론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정지용 시인이라는 거를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왜? 할아버지가 이제 6.25 때 그 의거 얼북자로 분류가 돼서 계속 저희 집안은 그 요시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 자식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정지용 시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계셨죠. 예.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 제가 어떤 특수한 보직을 받기 위해서 예. 신원조회가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신원조회 담당관이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월북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 확인을 그때 그라 네네. 그때 하셨구나. 네, 그때 확인이 되면서 예. 저희 선친께서 자신을 가지시고 그 해금 운동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 한 10여 년간 해금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 듣기는 군대 시절에 들었고 예, 예, 예. 10년 후에 해금이 되셨구나.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어디 말씀도 못하시고. 시인은 해금으로 월북 문인의 굴레를 벗었지만 그 뒤엔 고통의 세월을 보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런 말씀을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들은 적 없으세요? 예, 그 할아버지는 이제 시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예. 그 시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와, 그래서 뭐 원고료를 받은 날은 주변의 그 문인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거의 뭐 그 돈을 다 쓰시는
그럴 정도로 이제 술도 좋아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을 참 좋아하셨구나. 예. 정기용의 손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 정지용을 만났다면 이번엔 그 손자와 함께 정지용 시인의 문학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어, 여기 할아버지 앉아 계시네. 네. 어. 아, 그럼 손자분도 앉아 계세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게. 뭐처럼. 어. 어, 그래요. 자, 포즈 잡으세요. 아, 아주 포즈 좋아요. 할아버지 옆에서 하나 둘. 혹시 선생님 그 유필을 쓰신 시 같은 거 유품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유품은 이제 6.25 사변을 겪으면서 거의 대부분이 분실되거나 이제 훼손됐고요. 훼손됐어요? 네네. 그 저희가 세 점만 갖고 있었습니다. 친필을. 친필을? 예. 응. 그래서 그 세 점은 작년에 옥천 문화원에 기증을 했고요. 아, 기증하셨구나.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기증한 작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조평 선생님한테 선물한 글귀고요. 뭐 편지도 있고 많네요. 그 편지는 이제 조지훈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선생님을 위해서 약간의 그 지원이라든가 뭐 무슨 도움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작년에 네. 국가로부터 금관 문화 훈장을 수훈 받았습니다. 아, 훈장 받으셨어요? 네. 그러세요?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가 정지용 시인을 인정을 하고, 네, 그의 작품들을 인정을 해준 계기가 됐죠. 지난 1988년 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와 함께 월북 작가라는 꼬리표를 띠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정지용 시인. 1920년대 초 외래 문학 사도가 들어오는 혼란 속에서도 그는 우리의 목소리를 가다듬어 우리말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개척했습니다. 현대 시단의 중심이었던 정지용. 지금도 한국 문단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유명 시인들은 다 여기 정지용 문학상을 타셨구만요. 쫙 훑어보니까 뭐 김지하 선생을 비롯해서 박두진 뭐 백 뭐 이 정지용 문학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정지용 문학상은요, 등단한 지 10년 이상 된 중견 작가들 중에서요, 우리 정지용 선생님의 위상에 걸맞은 시, 그리고 또, 그렇죠. 현대시에, 그리고 낭송하기 좋고, 이런 시들을 골라서 지용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 문인들 그런 전문가들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 선정을 해서? 예. 현대 시인들은요, 정지용 선생님 문학상 타는 것을 가장 갈망하고 가장 목말라 하는 게 정지용 선생님 문학상이래요. 예, 큰 뭐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타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라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겠죠. 그죠? 예. 5월 소식. 정지용 오동나무 꽃으로 불밝힌 이곳 첫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오려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내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근소근 거리는구나 모처럼 만에 날라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설거리다니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 전 한데 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 거나.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키러 간 쬐꼬만 이 페스탈로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아, 뭐 좀 시낭송 하시는 모양이죠? 네, 저희는 옥천 지웅 시낭송협회 저희 회원들이셔요. 안녕하세요. 네 분만 회원이에요, 그럼? 아니요, 오늘은 저희가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아, 봉사활동. 네, 우리 옥천에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원에 가서 신앙송하고 네, 퍼포먼스도 하고 시극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좋은.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회원은 한 23명 정도 돼요. 23명 정도. 네. 자주 뭐 매월만에 하시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네, 문화원에서 7시부터 9시까지 강사님이 오셔서 지도해 주시고 네, 저희가 오늘 지금 낭송하는 것처럼 같이 합송도 하고 독송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 무슨 지용 시인만 저 시만 하려면 뭐 다른 시인의 시도 낭송하나요? 네, 저희 지용 시인님의 시만 뿐만 아니고 다른 시인의 네. 지난주에는 그 조지윤 시인의 네, 3호시 했거든요. 예. 그 정지용 선생님이 조지윤 시인 등단시키셨잖아요. 아, 그렇죠.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세요. 네, 네, 그 시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정지용 시인의 고향 옥천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큰 문학축제가 열립니다. 1988년 해금이 되고 시인 정지용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던 그 해, 이 나라의 문학인들이 모여 지용회를 발족하고 고향에서는 제1회 지용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옥천 구읍 일대에서 열렸던 축제는 지용문학공원이 조성되면서 이제 대부분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지용문학공원에서는 다른 시인들의 아름다운 작품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로 정지용 시인은 휘문고부에 재직하는 동안에 오장환, 김영랑.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많이 뵙던 분인 것 같은데 여기로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시죠? 아, 저는 우리 옥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옥천 군민의 머슴입니다. 아, 군수님이시구나. 예,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천을 어찌 이렇게 오셨어요? 예, 여기가 정지영 시인의 고장 아니에요. 그래서 아, 예, 예. 여행 중에 이번엔 여기 한번 들르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저도 지금 금년에 지용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전체 우리 지용의 문학공원을 한번 둘러보는 중인데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몰랐네요. 예. 아이고. 이 지용제가 언제? 예, 매년 지용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2년 연속 충청북도에서 축제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구읍 전체 일원을 좀 함께하는 그런 지용제를 열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참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예, 올해는 뭐 다른 해보다 다른 테마나 뭐 이런 거로 좀 준비하시는 건 없습니까? 아, 있죠. 항상 뭐 했던 것을 좀 탈피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읍 전체 이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그 산책과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시를 생각하고 우리 정지용 선생을 생각하는 그런 테마가 주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해보다는 더 흥미롭고 또 많은 아이템이라든지 모든 테마가 있겠네요. 아, 그럼.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봄비를 피해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불쑥 들어간 식당,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고 밥맛 좋기로 소문났다고 하니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아, 아니에요. 아, 야, 네. 제 입맛을 눈치챈 걸까요? 계절 나물과 장아찌가 서둘러 젓가락을 들게 만듭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오가피와 옷으로 끓여낸 청국장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뭐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제대로 만났어 이제. 고소빵. 제가 떠드릴게요. 예예예. 예. 아, 아주. 갓 지은 돌솥밥 하나만으로도 입맛이 도는데 맛깔스런 밑반찬들까지 곁들인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요거는? 그거는 뽕잎이요. 예,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네. 아, 요건 뽕잎인데 뽕잎. 맛있네. 네, 오돌오돌 하시죠? 열매가 씹히면서요. 네. 요건 뭐예요? 아, 그건 초석 잠, 밭에서 나는 거예요. 잠. 예, 캐면은 땅콩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서 올라와요. 그 매달려서. 오. 네. 야, 이건 또. 특이한 맛 나시죠? 네. 네. 안주인이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했다는 냄새 안 나는 오가피 청국장. 맛이 궁금하시죠? 오가피. 예. 좀 싱겁게 끓였어요, 선생님. 아, 괜찮아요. 네. 아, 이것도. 오가피가 들어가서 그냥 맛이 또 그냥 청국장하고 또 다르네요. 네, 네 선생님. 이거는 석갈비인데 고기 밑에 고사리가 깔려 있어요.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은 맛있고 또 고기를 드시다 보면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역할을 조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사리를 깔았어요. 고사리를? 네. 난이 갈비 밑에 고사리 까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예. 이것도 이 집에 바깥 양반이 장작을 떼서 구웠다는 석갈비.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잡내를 없애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는데요. 고사리로 그 비결을 찾았다고 합니다. 맛 괜찮으시죠?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저 3년째 접어들었어요, 선생님. 야, 3년째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아니, 3년 동안요. 저는 30년 같았어요. 이게 준비하는 단계가 너무 오래 걸려고 음식이란 걸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차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 대신 많은 분들 찾아오시면 되지 뭐. 네,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아요, 저희가. 점심시간에? 네, 예. 심란한 날씨에도 흐뭇한 한 끼 덕분에 마음만은 넉넉한 저녁입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햇님이 출근하신 덕분에 산자락의 아침이 참 맑습니다. 이곳은 옥천이 자랑하는 휘양림인데요. 콘도식 산림 휘양감도 있지만은 저는 아담한 숲속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 와, 오, 야, 이런 신선함, 청량감. 예, 어젯밤은 이 장령산 휘양림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왔더니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요. 아름다운 옥천의 풍경을 따라서 즐겁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그분의 시처럼 정말 아름다운 곳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배웅을 받고 콧속까지 시원한 공기를 가르며 다시 길을 나섭니다. 와, 이렇게 맑아. 하늘이 그냥. 오늘은 먼저 대청호를 끼고 도는 향수 백리길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호수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대청호수를 관리하는 행정선 덕분에 백길을 따라 유람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행정선이지만은 생각보다 넓고 쾌적하네요. 드디어 백길 유람을 시작하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시 속에서
한 번쯤은 등장했을 법한 고향의 산하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네, 저야 오늘 저 백길 여행을 동반할 분이시면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해설사 조희경입니다. 조희경 씨. 네. 네, 조희경 씨. 네. 지금 이게 대청댐 상류입니까? 그렇죠. 상류. 네. 아, 이 백길이 얼마나 돼 거리가? 지금 오늘 여행이 한 1시간 남짓 걸리는 곳인데요. 어, 아, 네. 1시간 남짓이 네. 꽤 먼 거리인데. 네, 상당히 먼 거리죠. 예. 기억에 남아서 많은 분들이 아 여기가 어딘가 하고 궁금해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과 어우러진 산자락과 하늘빛 순간순간 멋진 풍경화를 만들어냅니다. 호수 곁에 찰싹 붙어있는 작은 마을이 보이시지요? 대청호가 생기면서 호수 건너 윗단 마을이 됐다고 합니다. 저 멀리 정자가 보이는데요. 정말 절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길 따라 올라가다가 잠시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잠시 배를 멈추고 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저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저게? 예? 그죠? 네. 어 청풍정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풍정. 네. 네. 조선 후기 때 김종경이라는 참봉어른이 저기다 정자를 짓고 네. 아마 이쪽에 풍광을 즐기셨던 곳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 네. 이제 우리 김옥균 선생님 얘기가 여기 이곳에서 나와요. 김옥균 선생. 네. 아. 그러니까 갑신정변 실패 후에 예. 이제 이쪽에서 은거하시는 시간이 계셨었대요. 그때 같이 있던 명월이라는 기생이 있었거든요. 기생? 네. 그리고 그 명월이랑 이렇게 이쪽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예. 그 명월이라는 기생이 생각이 좀 깊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큰 어르신이 이쪽에서 자기 때문에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었는지 저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죽어요. 그러고서는 김옥균 선생님은 또 명월이에 대해서 좀 뭔가 흔적을 남기시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명월암이라는 것을 새겨놓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조금 애틋한 그런 얘기가 전해 저, 예, 내려오고 있구만요. 그렇죠. 네. 가슴 시린 이야기를 품고 고즈넉이 서 있는 청풍정을 뒤로 하고 다시 백길유람에 나서는데요. 구름 사이로 들락날락하는 햇님 덕분에 종잡을 수 없는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배가 속도를 늦추면서 눈앞에 들어오는 절경. 마치 호수 위에 병풍이 펼쳐져 있는 듯한데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풍경을 선사해 줍니다. 네, 백길 따라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네요. 오다 보니까 너무 절경에 그냥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저게 또 아름다운 곳이 저게 뭐예요? 어디예요? 예, 여기는 지금 네. 우리 물길 따라서 오다 보니까 네. 군북면 추소리까지 왔거든요. 네. 추소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곳 중에 하나가 네. 부소담악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산, 큰 산악. 네, 바위도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소나무와 그 절벽. 700m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병풍 같은 절벽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예요. 아, 또 여기가 송시열 선생. 그러니까 옥천에서 나신 이제 송시열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그곳에다가 선생님 나름대로 많은 이름을 붙여주신기도 하는데 이쪽이 아마 그때 당시도 상당히 절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강이라는 말씀하셨겠죠. 소금강. 네. 그러니까 이 대초고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죠. 그때는 뭐 이런 물이 없었겠죠. 그죠? 여기가 마을이었어요. 마을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다가 큰 산악자 지금 보면 저희 뭐 그렇게 높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때는 아래서 보다 보니까 높은 산이었었고 또 바위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조금 멀어 그러니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호수 위에 떠 있는 병풍 바위를 뒤로 하고 떠나려니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서둘러 스마트폰에 담아보는데요. 제 마음 같은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인터넷에 띄워놓은 부소다막 사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짧은 뱃길 요람을 마치고 다시 향수 백리길을 따라 여정을 이어가는데요. 자연을 담은 그릇을 빚는 도예가의 작업실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들렀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셔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작업하시는데 예. 여기 예, 앉으세요. 이렇게 인사 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예. 이렇게 예. 돼요. 요즘 정말 보기 드문 발물레인데요. 이수빈 도예가는 이런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와, 예술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고요. 차 마시는 찻사발이에요. 아, 이게 지금 찻사발 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이런 거 이게 빗기도 매시면 되시고 세월은 인고를 여러 번 거치셨는데 이것도 이게 빚는 것도 이게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해요. 그냥 도자기는 기다림의 예술이라들 흔히 하시는데 기다릴 때는 이제 만들었죠. 그럼 마를 때 기다려야 돼요. 마를 때 기다리시죠. 예, 마른 다음엔 또 국 깎아야 되고 이제 초벌 떼서 기다려서 식혀서 유약 올리고 그다음에 재벌 떼서 식혀서 꺼내서 재닦으면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늘 설레요. 이게 가마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시겠네. 그렇죠. 내 작품인데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거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죠. 저 요거 작업 요것만 끝내고요. 선생님 모시고 요 그릇에다가 요렇게 만든 그릇에다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오늘 이렇게 됐으니. 도예가의 권유대로 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는데요. 그저 흙이조와 시작한 일을 30년째 놓지 못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들에게까지 대물림하고 있다는 이숙인 도예가 직접 빚은 찻잔에 귀한 말차까지 선뜻 내주는 모자의 넉넉한 웃음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장작 나무를 많이 잘라서 그쪽 놓았던데 그거 다 그거로 떼서 가마를 예. 불을 지피는 겁니까? 예. 소나무만 골라서 저희가 사오거든요. 아, 소나무만? 예. 소나무가 이 송진이 있잖아요. 예. 그래 불꽃이 길고 나무가 타면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 숱이 금방 내려가서 나무를 많이 뗄 수 있어요. 나무가 왜 이렇게 많으냐면요. 3년을 말라야 돼요. 3년을? 예, 그래야 속에까지 깊이 말라야. 와, 그럼 뭐 완전히 바삭바삭이네. 예, 정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 하나, 흙 한 주먹이. 이게 빚는 게 다 정성이 아니에요. 예술 작품으로 나오기까지 이 정성. 마시는 이 모습도 정성. 감사합니다.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다보면은 간절하게 바라던 게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자연을 담은 도예가의 정성은 그의 작품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강을 조망하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옥천군 안남면에 있는 둔주봉으로 향합니다. 아주 옥천 여행길에 여길 들리지 않으면 섭섭할 곳이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힘이 드네요. 저 위에 뭐가 있는데 거길 가보라고 그러지? 또 떼밀려가지고 가긴 하는데 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음은 산길을 날아다니는데 발걸음이 꽤나 무겁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 때마다 퍼지는 솔향기가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힘든 걸음걸이를 하라고 그러나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저 멀리 보이는 한 줄기 빛. 드디어 정상에 가까워졌나 봅니다.
그래도 올라오니까 좀 한숨 놓이네. 야, 힘들게 올라와 보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선물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물길과 산자락이 빚어낸 예술 작품입니다. 역시 오길 잘했구나. 절경이야 절경. 우리나라 한반도에 좌우가 바뀌었어요. 동서가 바뀌었어. 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금강. 이젠 강변을 천천히 누비면서 정지용의 시심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고향 정지용.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니요. 산공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라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르구나. 옥천 구읍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정신적 자산은 위대한 시인 정지용을 낳았고 오늘의 후예들은 그의 시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지용이 눈에 담고 가슴에 품었던 고향의 산과 물 그리고 하늘은 그의 시집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움으로 남을 옥천여행을 금강휴게소에서 마무리합니다. 아, 좋다. 아, 정지용 시인의 차마 꿈에도 잊지 못한 고향 옥천 구읍에서부터 이곳 금강 휴게소까지 봄길을 따라 서서히 여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본 옥천은 화려한 봄꽃을 피우기 직전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아, 어느 봄날에 여러분들 훌쩍 떠나고 싶은 날 옥천으로 오세요. 멋진 추억을 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곳이 참아 꿈엔 둘이 진리야. 실화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초름의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